햅쌀이 본격 출하되면서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쌀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떤 쌀을 고르고 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밥맛 좋은 쌀을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을 김건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형 마트에 포장 햅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브랜드도 많고 생산지도 다양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보통은 주변에서 이런 브랜드가 맛있다라고 하면 그냥 추천받는 브랜드를 사서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쌀을 고르려면 포장지의 품질 표시 사항에서 품종과 등급, 생산 연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품종은 단일 품종이 혼합미보다 좋고 생산 연도와 도정 날짜는 가능한 최근 것이 좋습니다. 쌀 품종마다 고유의 밥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혼합미보다는 단일 품종을 선택하셔서 품종 고유의 밥맛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쌀은 외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쌀은 4도씨에 보관을 할때 밥맛, 신선도, 그리고 색 변화가 적어 품질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밀폐용기에 쌀을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품종을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 밥맛 좋은 국산 품종이 많이 개발됐고 외래 품종보다 밥맛이 더 좋다는 분석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밥맛 좋은 국산 쌀 품종으로 해들, 알찬미, 삼광, 신동진, 세일미, 영호진미, 일품, 오대 등을 추천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